제3지대 정당들도 유력 후보들이 출마한 선거구를 중심으로 득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오늘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주 호주 대사를 두고는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황다영 기자입니다. 광주와 목포 등 호남으로 출동한 녹색정의당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당의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입당식에 이어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와의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4년의 권력, 한국 사회의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장애인 존중하고 공동으로 같이 살 수 있는 예산을 얼마나 쓸 것이냐. 서울 지역 출정식을 따로 연 개혁신당은 마포와 서대문 등 당 후보들이 출전한 지역구를 돌며 수도권 표심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최근 거론되는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언급 자체가 현재 정권 심판 여론이 매우 높은 선거 상황 속에서 과연 개혁신당 후보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인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너무 늦었고 무례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는데 서울 대학가에서 청년 유권자들을 만난 새로운 미래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피의자 이종섭의 사표를 받을 것이 아니라 진즉에 호주 대사에서 경질하고 공수처에 보냈어야 했습니다. 충남을 찾아 균형추로서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종섭 대사에게 무도한 지시를 한 사람을 밝혀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방부 장관보다 상급자가 했겠죠. 그 역시 그 당시에 직권 남용, 즉 세상병 죽음에 대한 수사의 범위를 좁혀라라고 누군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조 대표는 인류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다 지나간 일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김 여사가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보통 시민들의 생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OBS 뉴스 황다연입니다.